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파주의 고령산을 다시 왔습니다. 아, 고령산은 이 북한산에서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 파주 쪽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산입니다. 파주시에서 고지가 제일 높은 산이죠. 고지가 621m. 예. 지난번에는 그 고령산 밑에는 그 천년고찰 보광사가 있는데 보광사로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왔던 건데 오늘은 반대길로 돌아와서 보광사로 하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코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열심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고령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낙엽들 좀 보십시오. 아, 이게 요 때쯤이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아이고. 자, 이제 여기서 정상이 1.5km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때쯤이면 낙엽이 많아서 이 스틱이 그 앞에 받침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낙엽이 다 꽂히질 않아요. 아, 이 낙엽 보세요. 아이고. 네, 이제 또 임도가 나왔는데요. 정상 1.7km? 아까 저기서 2.5km였는데 1.5km 적혀 있었는데 그럼 아까 밑에가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아, 아. 이렇게 돌아가는 등산로가 있지만 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1.5km 여기 길하고 만났습니다. 자, 정상을 1km 남겨놓고 있는 지점입니다. 바람이 제법 붑니다. 차요. 아, 기온이 똑 떨어진 데에다가 바람까지 부니까 체감 온도가 꽤 됩니다. 하지만 또 산에 오를 때는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그래도 땀이 나죠. 그래서 땀이 나면서 이 찬바람을 맞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게 좋은 겁니다. 이 겨울 산행의 묘미예요. 아,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태양이 너무 좋습니다. 정상 500m 지점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북한산인데 희미해서 보이지 않죠? 저기가 북한산입니다. 예, 이게 얼었어요. 예. 아, 올겨울 처음 얼음을 봅니다. 저기 한 분이 내려오시네. 아, 이게 여기서 북한산 조망지가
아주 좋습니다. 아,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네. 저기, 산삼 불막이 보이네. 예. 물이 잘 보이죠? 아하, 멋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산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 저기가 저기 정자가 고령산 앵무봉입니다. 정상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예. 앵무봉 다 왔습니다. 예, 정자는 저기 있고요. 여기 앵무봉 정상입니다. 622m네요. 예. 아, 이거. 여기 크게 조망은 없습니다. 예, 큰 조망은 없는데, 예, 올라오면서 북한산을 보는 재미가 있죠. 정상에서 이제 보광사 주차장까지 1300m. 여긴 별거 아니죠. 그 대신 가파릅니다. 북한산이 좀 보이는데, 예. 사과 하나 먹겠습니다. 이게 청송 사과입니다. 청송. 지난번 청송 촬영 갔을 때 우리 선동혁 선배 그 형수하고 같이 왔거든요. 형수가 이거 사가지고 차에 넣어주라고요. 그 형수가 옛날부터 참 친했거든요. 예. 아이고. 바람은 차요. 그런데 아주 상쾌합니다. 예. 지금 연 3일 정도 집에서 쉬었고요. 뭐 그동안 쉬기도 했지만 뭐 저 백신 추가 백신도 맞았고 또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또 안동을 촬영을 진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PCR 검사도 했고 뭐 이참저참으로 집에서 그냥 편안히 쉬었습니다. 내일 이제 안동 촬영이라 오늘 떠날까 했는데 또 며칠 동안 또 산을 못 가니까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그냥 에이 바람이나 좀 쐬겠다 싶어서 이 파주에 우리 고령산을 온 겁니다.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은 역시 좋아요. 아유 그러니까 망설일 거 없어요. 그냥 좀 갑갑한데 싶으면 그냥 산에 가시면 돼요. 예. 네. 해결됩니다. 이번에 이제 안동 가서 촬영하면 또 계속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여정이 이어지는데 뭐 중간에 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차박하면서 중간에 산에 갈 수 있으면 좀 가고 또 금요일 날 내일 모레는 또 라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라이브는 또 야외에서 할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추워서 밤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밖에서 해보고 아니면 뭐 차에서 지난번처럼 할 수밖에 없겠죠. 확실히 맛있어. 눈경사과도 맛있지만 청송사과 맛있어요. 선동혁 선배 얘기하니까
선동혁 선배가 전화 왔어요. 여기가 군사 지역이라 지금 전화가 잘 안 돼요. 끊겼다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서 전화하려고. 정상에서 210m 내려왔고요. 아, 보광사 주차장은 109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보광사 주차장 540m. 보광사 420m. 보광사 주차장 290m. 보광사 뒤편입니다.